지난 여름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해 공무원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피해 주민들은 보상 한 푼 못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낸 공무원들 이야기입니다.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. 지난해 여름 청주에 유례 없는 단수 사태가 터지면서 2만 가구의 주민들은 나흘 동안이나 씻지도 못한 채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. 피해 배상을 신청한 곳만 4,900여 가구. 기간을 줄이기 위한 주먹구구식 공사 때문이었습니다.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사퇴하고 비록 경징계지만 담당 부서 공무원 2명에게도 감봉 2개월과 견책이 결정되면서 분노는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. 그런데 배상 책임을 두고 청주시와 시공사 등이 1년 넘게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이 공무원들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감봉이나 견책을 받을 만한 잘못은 아니라는 게 이유. 실질적인 그 어떤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감리나 어떤 시공사에서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감독을 소홀하다가 그 징계를 처분한 건 전 좀 부당하다.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수계 전환을 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대응을 잘못해 피해를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사건 공사의 지도감독 업무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조치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. 다만 감봉 2개월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다시 징계하라는 취지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